중요한 시점에 왔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계시게 앞서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인 해양 수산 자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 개발, 그리고 연료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, 또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하는 항만 물류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포항을 좀 활성화시키는 동해 동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. 포항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첨단 산업과 해양과 문화관광 해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 숙제를 우리 종양 이광대 시장과 또 포항시 공무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자리를 자주 하면서 큰 그림의 좋은 성과를 이뤄내도록. 환동의 지역본부와 포항시가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해양 개발과 신재생에너지, 해양수산 및 항만 관련 사업 등 환동의 시대를 열어가는 동해안권 전략 사업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, 결국은 네, 여러분, 우진 모습 부탁을 드릴게요. 정상부터 화!